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 5월 6월은 요약집을 가지고 저희 한번 보는데, 요약집고 여러분 민법 1차 저희 그게 4페이지에 한번 보면, 원래 앞부분은 사실 별 책에 우리가 공부할 때 저희 앞부분은 굉장히 좀 공부해보면 어렵다, 어려운데 시험에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주로 41번이 어디 뭐부터 나오냐면은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그게 주로 잘 나온다 이게. 근데 옛날에는 요 앞부분이 잘 나왔는데 지금은 큰그 의미는 없다. 그냥 앞부분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인데, 이 법률행위 되는 과정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보죠. 법률행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권리변동 원인이라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 무슨 사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인데, 여러분 보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건과 효과. 다시 요건과 효과. 자꾸만 해보면, 그러면 시험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건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요건. 자, 근데 요건에는 요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게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다 하면은 법률행위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법률 요건에 해당하고, 그다음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계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법률행위는 하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민법 시험 문제 나오면 가끔씩 나온다. 주어. 무슨 행위는? 법률행위는 하면 무슨 요건? 법률 요건. 그럼 여러분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계약. 그래서 만약에 계약은 하면 무슨 행위로서? 법률행위로서 법률 요건이다 하는 거.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청약과 승낙. 이 청약과 승낙은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 무슨 사실? 법률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은 이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다시, 이런 거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월 달부터 공부하는데 이거 예하면 머리 막 터지려고 한다, 이게. 근데 이제는 조금 들어오잖아, 그지? 무슨 행위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그지? 의사표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법률 사실, 그지? 그럼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청약과 승낙이 있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는 요건이니까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효과는 계약에서 한쪽은 소유권 이전, 한쪽은 대금 취급, 이런 거는 무슨 효과? 법률 효과다 하는 거, 그지? 그 정도 기억하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법률행위가, 여기서 항상 법률행위부터 출발하잖아, 그지? 그럼 법률행위는 하면 법률 요건이고, 그럼 법률행위하고 비슷한 게 있다고. 무슨 행위하고? 법률행위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다고.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준자가 붙으면 준자 떼고 생각하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인데, 준법률행위도 법률 요건인데, 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하고 완전히 뭐다?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점유하면 뭐 하는 거? 손대는 거. 준점유는 손대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요 준법률행위도 법률행위하고 똑같이 법률 요건인데, 준법률행위는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효과가 발생한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 됐습니까? 뭐 했다? 사망했다. 사망하면은 이 법률 규정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준법률행위라 하는데, 많이 딱 선생이 설명하는데 복잡하잖아요. 선생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설명하거든. 그럼 복잡할 때는 여러분이 단순화 시키면 되거든. 아까 법률행위와 준법률 똑같이 법률 요건인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준법률행위도 법률 요건이지만 준법률행위 안에는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요 법률 규정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있고, 그거 이제 밑에 다시 있잖아요, 그지? 여기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는 어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준법률행위는 아까 무슨 규정대로? 법률 규정대로. 근데 여기서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준법률행위 안에는 여러 가지가 많다. 근데 준법률행위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준법률행위 안에는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건 요 두 개다. 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말 그대로 여러분 항상 머리를 어디에다 맞춰놔? 책에다가. 그러면 요 준법률행위 안에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의사의 통지는 앞에 의사라는 말이 붙었잖아, 그지? 뭐를 알리는 거? 생각을, 자기 생각을 알리는 거. 행위자의 생각을 알리는 거, 의사의 통지. 각종 최고와 거절. 그래서 우리 요거 공부할 때 무슨 책어? 의책어. 요거는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말 그대로 사실을 알리는 거, 어떤 사건을 알리는 거. 그 다음에 각종 통지와 각종 승인 해서 무슨 통성? 관통성,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는, 자, 정리합니다. 요 파트에서는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준법률행위는 무슨 표시 없다. 의사표시 없다. 준법률행위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준법률행위 하면 의사표시 없이 법률 규정.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무슨냐?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안에 뭐가 들어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뭐한대로? 의욕한대로. 요걸 뭐한대로? 의욕한대로 효과 발생한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자 단어 기억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뭐 의욕. 준법률행위는 무슨 표시 없다? 의사표시 없이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래서 준법률행위 안에는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요거 기억하면 된다, 그지?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로 넘어가는데, 무슨 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로 넘어가는데, 그지? 요렇게 보고 요약집 한번 본다, 그지? 자, 근데 뭐, 요약집에는 없어도 시험 문제 꼭 요약집은 그 정말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넣어놓은 거다, 그지? 그래서 그럼 법률행위 종류는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반드시? 아까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한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럼 청약과 승낙 두 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무슨냐? 계약. 그렇지. 여러 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무슨 행위? 합동행위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은 어느 걸 가지고 잘 출제하노? 그렇지. 단독행위, 그지? 이제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아니면 계약 몰라도 좋고. 무슨 행위? 단독행위는 무슨 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거고 도달과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또 시험 문제 어느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지?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요거.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 동체, 상추, 해, 취철. 늘 했죠, 그지? 그럼 동의, 채무 면제. 요거는 뭐? 상계는 퉁치는 거. 추인, 취소권자가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 포기 의사표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 취소, 추인하면은 무슨 정 유효로 변한다? 확정적 유효. 그지? 그 다음에 해지, 취소, 철회,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지, 그지?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은 민법에 있는 몇 개 있다? 15개. 그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매매. 매매는 물건 사고 파는 건 물건 주고 받는 게 아니고, 매매는 무슨 약? 계약. 약이 했잖아, 첫 시간에, 그지? 매매는 무슨 약? 계약. 계약하면 끝에 뭐부터 해야 된다? 약정. 주고 받는 거는 이행.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은 무슨 행? 이행이지. 물건 주고 돈 받는 것 자체가 매매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지? 매매는 무슨 약? 계약. 주고받는 거는 이행. 그치. 그런 거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형 계약 몇 개 있다? 15개. 그 외에 이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종. 그지? 이행 계약. 요 15개 빼고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인데, 그럼 비전형 계약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요 해제와 해지는 무슨 행위인데? 단독행위인데, 됐습니까? 근데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요거 합의해제.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그래서 요 합의라는 말이 붙으니까 이건 무슨 약?
계약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요 뒤에 계약, 해제 계약. 요 두 개 잘 나온다. 요거, 요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걸 하면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해제 계약. 주로 모의고사 칠 때 41번에 잘 내놓은 내용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여러 명. 무슨 명? 여러 명. 뭐, 사단법인 설립행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요게 이제 법률행위 종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그지? 계속 법률행위 종류인데, 여러분 금방 한 것 중에 그러면 여러분이 딱 시험 문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무슨 이야기 있다? 계약. 법률행위는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요건. 그지?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요소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는 넉자 무슨 규정? 법률규정. 그지? 그럼 준법률행위 속하는 거 아까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거 기억한다. 그런 거 기억하면 그냥 되는 거지. 그때 그때. 그 다음 법률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한 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무슨 행위? 단독행위. 두 개 계약. 여러 개 합동행위. 그지? 맞습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공부 좀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 여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그 외에 많다. 법률행위 종류 많은데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이행 여부에 따라서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채권행위는 뭐를 가리키느냐면 아까 무슨 약? 계약. 계약하면 그때 뭐부터 해야 된다? 약정. 약정하고 난 뒤에 아까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지? 이행.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계약은 약정이잖아. 그치? 다시 채권하면 계약. 단어를 연결시켜야 된다. 아까 법률행위 하면 늑자? 의사표시. 그 다음 무슨 준법률행위는 무슨 규정? 법률규정. 의사표시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늑자가 중요하지. 그치? 그치? 그럼 법률행위는 아까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요건. 그래서 주어 법률행위는 하면 스스로 뭐 법률요건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뭐 법률사실. 그치? 자, 그런 것처럼 채권행위 하면 무슨냐? 계약. 계약하면 끝에 뭐부터 해야 되고? 약정. 약정하고 난 뒤에는 뭐 주고받는 거? 뭐고? 이행. 그래서 요걸 의무부담 행위다 한다. 네? 왜? 계약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니까? 이행해야 되니까. 그걸 의무부담 행위다. 이거 하고 요게 중요하다. 요거 노란 거. 그래서 의무부담 행위인 건 하면 뭐 찾아야 된다? 계약. 의무부담 행위인 거 하면 무슨냐? 계약. 그 다음에 이거는 이행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 남긴다. 왜? 왜? 계약이니까 이행해야 되잖아요. 무슨 문제 남긴다? 이행 문제 남긴다. 그래서 이걸 무슨 부담행위?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물권행위는 등기 인도. 등기 인도하고 나면은 뭐 할 게 없다? 이행할 게 없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하는 게 이게 핵심이다. 자,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은 준물권행위를 가지고 낸다. 그러면 물권행위는 쉽게 알 수 있다. 등기 인도. 그지? 그럼 준물권행위는 항상 준자 붙은 거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된다. 그지? 준물권행위는 물권이 아니면서 즉 다시 말해서 뭐 채권이겠지 뭐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는 거 요거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무채상권 양도 채무 면제 요 세 개 외워야 된다. 그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의 공통점은 무슨 문제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다. 그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다 이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채권행위 계약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 주로 준물권행위 잘 나온다. 몇 개? 세 개.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무채상권 양도 채무 면제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럼 여기서는 아까 그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유 여기서는 아까 뭘 가지고 잘 낸다 했습니까? 여기서는 단독행위가 아닌 거. 무슨 행위가 아닌 거? 단독행위가 아닌 거 하면 요거 계약. 요거 합의해제, 해제계약. 요거 가지고 잘 낸다 했죠.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계약이 아닌 거 하면 또 무슨 행위? 단독행위. 이 두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뭘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요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하면 이건 뭐 처분행위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인데 주로 물권행위는 잘 안 내고 무슨 물권행위를 가지고 낸다? 준물권행위, 채권양도, 무채권양도, 채무면제 이거 가지고 낸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요 기억해야 된다, 요 세 개. 무슨 양도? 채권양도, 무채권양도, 채무면제,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안에도 관계없다. 그건 이제 뭐 문제풀이 하면서 그때그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권리자의 법률행위. 요거 잘 된다. 그럼 무권리자인데 앞에 무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가 중요하다. 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됐습니까? 무권리자의 무슨 행위? 채권행위와 의무부담행위 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요거 이제 뭘 가지고 잘 내냐면은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 여기에 핵심은 뭐가 핵심이냐면, 요게 핵심이다. 매매는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무슨냐? 계약. 계약하면 끝에 뭐? 약정. 그럼 내게 아니라도 약정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효라는 건, 만약에 이상한 거 나왔죠? 무효라는 건 잘 없다. 무효라는 것은, 여러분, 103, 104. 107, 108. 다시, 몇 조? 103, 104, 107, 108. 비진이 통정. 그 다음, 명의신탁 약정. 토지거래 허가. 탈법행위. 그 다음, 의사무능력. 그 여덟 개. 빼고, 이상하다. 무효가 되는 경우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고. 그래서 요거,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하면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막, 느낌상으로는 타인 소유 팔아먹고 없는 거 팔아먹으면 그 도둑놈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법을 공부 안 한 사람이라고. 그건 완전히 법을 공부 안 하고 자기 느낌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인터넷도 보면 그게 왜 유효야. 그건 법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여기 핵심은 뭐가 핵심이다? 매매가 핵심이라고. 내게 아니라도 약정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그렇지. 이제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된다고. 그래서 요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무권리자의 의무부담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하고, 그 다음 무권리자의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는 뭐? 무효다. 그럼 요 무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뒤에가 중요하다. 처분행위 나오면은 이건 뭐? 무효. 예를 들면 갑건데, 누군데? 갑건데 누가? 갑의 집을 누가? 어리. 갑의 허락도 없이 병에게 등기해줬다? 처분권한이, 이거 등기해주려면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갑구를, 누가? 어리,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해줬다?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 그, 여러분, 그 요약집 4페이지에 안 보면, 4페이지에 안 보면 4페이지에 됐습니까? 요약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한 개 빌려오면 되고. 한 개 빌려, 좀 빌려달라면 됐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4페이지에 두 번째, 그지?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노? 의사표시, 그지?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래서 법률행위는 적어도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그것만으로 법률행위가, 자, 한 개 의사표시가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거, 아까 단독행위. 한 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 있고, 그건 무슨 행위를 가리킨다? 단독행위. 그럼 여러 개 합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이루어져서 되는 건 무슨냐? 계약.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어가 중요하다. 3번. 여기 거 의사표시는 무슨 표시는? 의사표시는 하면은 항상 수스러 무슨 표시는? 의사표시는 하면 무슨 사실? 법률 사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요건이 아니다 하는 거. 자, 근데
효과가 발생하려면 아까 무슨 행위가 되어야 법률 행위가 되어야 효과 사실만 가지고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여러분 법률 행위하고 의사 표시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률 행위는 자동차, 의사 표시는 엔진. 다시 법률 행위는 뭐 자동차, 의사 표시는 엔진. 그러면 의사 표시 무효 취소됐다. 다시 뭐 의사 표시가 무효 취소됐다 하면 무슨 행위가 무효 취소? 법률 행위 무효 취소. 그게 4번.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될 사정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법률행위 또한 효력을 어떻게 한다? 상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민법 4페이지, 4페이지. 몇 페이지? 4페이지. 찾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 있죠? 한 개로 되어 있는 건 무슨 행위? 단독행위. 두 개, 계약. 여러 개, 합동행위.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단독행위는 무슨 방에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과 있는, 그지? 그런 거 기억 맞습니까? 예. 특히 상대방 없는 거 어느 거?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런 거. 요거는 도달할 필요 없고 의사표시만 있으면 무슨 시? 즉시. 그래서 오른쪽 올라가서 5페이지 오른쪽 올라가서 의사표시 도달이 필요하지 않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그 동그라미요.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이나 통정을 하려면 무슨 방이 있어야 되노?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 그지? 통정의 표시라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는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적 해석을 하게 된다? 자연적 해석. 그지? 그런 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지?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단독행위는 특징이 여러분 일방적이죠. 단독행위는 무슨 적이다?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단독행위로 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할 수 없고 반드시 어디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에 하나요. 그게 3분의 1번 어디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법률에 있을 때 안에서만 허용한다. 그것만 기억해 놓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그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그거 원칙적으로. 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이는데 예외. 예외. 그 하나 밑에 줄 땡겨서 예외.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까지 끝. 여기에 있는 것만 하면 완벽하다. 꼭 기억해야 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채권행위와 그 처분행위인데 무슨 행위와? 채권행위와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아까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무권리자의 의무부담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거 그 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다? 무효다 하는 거 그것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 제사 무효면 원칙적으로 한 번 무효면 끝까지 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 못 찾아오는 게 있다. 그걸 무슨 안전? 거래 안전. 그렇지. 그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 한번 찾아보면 되지. 그렇지? 뭐 선의의 제3자나 안 가면 뭐 제3자에 갔을 때 못 찾아오는 거. 특히 여러분 제3자에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갔을 때 못 찾아오는 거 명의신탁. 무슨 신탁? 명의신탁은 제3자에 넘어가 버려 자기들끼리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제3자에 갔을 때는 무조건 뭐 유효 하는 거. 그렇지? 그런 거 챙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핵심 정리. 자, 준법률행위 가지고 잘 내는데 아까 준법률행위는 무슨 표시 없다? 의사표시 없고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 그지? 그다음에 그 준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아까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지? 그거 사실행위 안 해도 좋고. 그다음에 단독행위는 뭐 상대방 있는 거와 없는 게 있는데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이는데 아까 붙이려면은 상대방이 동의 무슨 방이 동의 상대방이 동의 그지 그래서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유효지만 처분행위는 뭐다 무효다 무효지만 맞습니까 예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는 제3자에 넘어갔다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예외 그지 그런 거 그까지 하면 완벽하다 그렇게 정리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 목적 법률 행위 목적 그지 목적인데
자, 목적은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적법성, 그지? 이게 원래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잠깐 또 한번 보면 여러분 법률행위 요건에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눈다고. 무슨 요건과 승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나누는데 승립 요건은 요 있어야 되는 요소, 효력 요건은 유효 요건. 승립 요건에 다시 두 개로 나온다. 일반적 승립, 특별적 승립. 요것도 일반적 효력, 특별적 효력 이렇게. 여러분 자, 승립 요건은 있어야 되는 요소고 일반적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 무슨 적? 공통. 그럼 법률행위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그걸 뭐 일반적 승립 요건이다 이렇게 한다. 예? 일반적 승립 요건은 그럼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몇 개만 있으면 되냐면 세 개. 무슨 표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럼 일반적 그럼 승립 요건은 몇 개만 있으면 되노? 빨리. 세 개. 그러면 일반적 효력 요건은 그럼 일반적 요 세 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유하려면은 뭐 하려면은? 유하려면은 요 사람만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겠지만 마음먹은 거 의사와 표시가 무슨 취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목적이 어떻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요거만 따로 떼어 가지고 됐습니까? 요것만 따로 떼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책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법률행위 뭐 목적 이렇게 설명한다고. 무슨 적? 목적. 뭐 하려면은 그렇지. 효력 발생은 다른 말로 유효 하려면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게 있어야 된다고. 무슨 정?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앞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지? 그냥 앞부분은 포인트 포인트 확정 가능. 그러니까 뭐 이 확정돼 있으면 유효하려면은 아까 요 유효하려면은 뭐 하려면은 유효하려면은 뭐 돼 있어야 된다? 확정. 뭐 하려면? 뭐 하려면은 유효하려면 뭐 돼 있어야 된다? 확정. 그지? 확정돼 있어야 되는데 요 확정에서는 그 뭐냐면은 확정돼 있으면 관계 없는데 뭐 돼 있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겠노? 해석. 원래 법률행위 해석의 주소는 여기라고.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이고 그다음에 가능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불능. 불능에는 또 두 개 있지.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그다음 적법할 것은 적법하려면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단속 규정 이 세 개 구별. 그럼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임의 규정과 단속 규정은 법 규정과 달리 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런 거 이제 한다고. 사회적 타당성은 몇 조? 103조와 104조 이렇게 간다고. 원래 번지수가 여기 여기 원래 여기서 출발한다고. 요건에서 다시 일반적 승립 몇 개? 세 개. 특별적 아니 일반적 효력 그, 조심해야 된다. 그냥 당사자가 있을 거다고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거다고 다르다고. 유하려면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 맞도록 뭐가 있어야 되고 능력.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자, 근데 요 그럼 무조건 요 세 개는 승립하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요 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요 세 개는 무조건이 요거 외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특별적 승립. 역시 요것만 있어 갖고 유효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무조건 공통 일반적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요것도 공통적으로 몇 개는 있어야 된다? 무조건 세 개.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특별적 승립 요건. 다시 뭐 특별적 승립 요 밑에 특별적 뭐 효력 요게 이제 그 있는데
그게 이제 특별적 승리. 아까 일반적 승리법 몇 개만 있으면 되노? 세 개. 사람, 의사표시, 목적.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특별적 승리. 요거 잘 나온다. 특별적. 특별적은 주로 요물, 요식. 무슨 물? 요물. 이거 말고 많다. 이거 말고 많은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요물 행위는 현상 광고에서는 여러분 현상 광고는 계약인데 일반적으로 계약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노? 약정하면 성립하잖아요. 근데 현상 광고는 약정 외에 광고에서 정한 뭐까지 있어야 행위. 요거 잘 나온다.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요물 계약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금을 지불해야 어떻게 한다? 승립. 아까 몇 개 외에? 세 개 외에. 그치? 그 다음에 요, 요식 행위. 또 특별적 승립이다. 어느 거? 연애에서 뭐? 방식, 혼인, 이혼. 이런 데서 입양해서 뭐? 신고. 법인 설립에서 설립 등기. 그치? 그 다음에 특별적 효력 요건은 아까 좀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외에 이런 것까지 요건을 갖춰야 효력 발생한다고. 유언에서는 뭐 사망, 대리에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하지. 됐습니까? 대리권이 없으면은 유효 무효 무효. 사망해야 효력 발생한다. 유언은 어디에서는 유언에서 사망, 대리에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럼 조건에서는 조건이 뭐 승치, 기한의 뭐 도래. 특히 조건 기한 하면 효력. 조건 기한 하면 뭐 효력. 근데 여기서 뭘 가지냐면 요 두 개를 가지고 잘 낸다고. 여기 거를 여기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다음 중 승립 요건이 아닌 것 하면 요거는 뭐 효력 요건. 그럼 여기 거를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뭐 사망 존재 조건 기한 하고 뭐 법인 설립에 설립 등기 해 가지고 효력 요건이 아닌 것 하면 뭐 승립 요건 이렇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요 특별적 승립과 특별적 뭐 효력을 가지고 잘 낸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 기한 하면 머릿속에 효력. 조건 기한 하면 뭐 효력. 조건 기한은 승립 나오면 OX, X. 그지? 사망 존재, 대리권 존재, 성취 기한. 그럼 또 5번, 5번 요 토지거래 허가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를 받아야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는 효력 요건이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무슨 취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요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다. 하고 단지 행정 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요런 아까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요 목적이 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걸 법률행위 뭐 목적 해 갖고 설명하는데 책마다 이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우리가 할 때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순서가 책마다 좀 약간씩 다르거든. 왜냐하면 표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노? 제목. 자, 그래서 우리 책 가지고 하면 목적의 적법성부터 먼저 설명하고 있지, 그지? 무슨 점? 적법은 무슨 규정과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과 단속 규정 구분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6페이지에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은 다시 둘러 나온다. 무슨 규정과?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그럼 효력 규정은 여러분 좁은 어원에 그냥 우리가 강행 규정이다 하면 효력 규정을 가리키거든. 효력 규정은 무조건 법에 규정이 있는데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법대로 안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치. 그거. 그래서 효력 규정은 그래서 그냥 뜻만 기억하면 된다. 무슨 규정은? 효력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법대로 안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여러분 그죠? 국가가 뭐가? 국가가 질서를 위해서 정해놓은 법. 이거 그래서 우리가 단속 규정은 무슨 규정은? 단속 규정은 단속 규정은 행정상의 법규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상의 법규?
행정사회법규고 이걸 질서법이라는데 요거는 위반해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요거. 그래서 무허가 영업행위, 무허가 신축행위 이런 게 해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 그럼 이거 나왔을 때 주로 이제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여러분 뭐, 이건 주택건설촉진법. 금방 뭐래도? 공법입니까? 민법입니까? 공법이지. 주로 딱 보면은 공법적인 거 있지, 그지? 무슨적인 거? 공법적인. 뭐 주택건설촉진법인데 뭐 입주권 어쩌고 판례가 나오면은 무조건 공법적인 거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무슨 규정이냐면은 단속규정이다. 거기에서는 금지했는데 만약에 했다 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그럼 또 여기서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느냐면 중간생략등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간생략등기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여기서는 이 단속규정은 만약에 위반하면은 과징금 벌가금 막 물어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하는 거 그거 기억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6페이지 맨 밑에 단속규정은 위반할 경우 뭐는 받지만 처벌은 받지만 그 법률의 그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대로 뭐다? 유효. 대표적으로 무슨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못하게 하는데 만약에 해갖고 적발됐다 과징금 벌가금 묻고 심지어는 징역을 살아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기억. 그러면 만약에 아까 단속 규정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주로 어떤 거 잘 모르는데 뭐 아까 주택건설 촉진법 뭐 이런 거 그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위반해가 중간 생략 등기했다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주로 공법적인 거 딱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해도 좋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민법은 거의 대부분 임의 규정이 원칙이거든. 사적 자치기이기 때문에 민법은 무슨 규정이 원칙? 임의 규정. 근데 민법 안에 강행 규정은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그래서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는 어느 거냐 하면은 여러분 계약법에 있지만 강행 규정인 거 어느 거 잘 나오냐면 4번, 5번, 6번. 어느 거? 몇 번? 4번, 5번, 6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어떻게 지상권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에 특히 물권에 관한 거 2번. 뭐에 관한 거? 물권에 관한 물권 법정주의, 형식주의하고 법정 지상권 이런 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 저희 뭐 챙겨주면 되고 임의 규정은 여러분 아까 민법은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냥 아까 주로 강행 규정은 아까 고유의 거 그거 잘 낸다. 특히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 임의 규정이거든. 근데 계약법 안에 있지만 강행 규정인 거 아까 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계약 갱신 그거 잘 낸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건 지상권에 관한 거는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이다. 그럼 임의 규정은 법의 규정이 있지만 어디에 규정이 있지만 법의 규정이 있지만 뭐 법 규정과 다른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효력 규정은 우리끼리 야 법대로 안 하고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합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근데 임의 규정은 합의가 없을 때 법대로 하고 합의가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합의. 합의를 뭐라노? 특약이라는 말 쓴다. 뭐라는 말 쓴다? 특약. 그냥 그거.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임의 규정인 거 대표적인 거 한번 챙겨본다. 무슨 규정인 거? 임의 규정인 거. 계약에 관한 거. 해제 해지에 관한 거. 특히 그 2번 해제 해지에 관한 거 잘 나온다. 몇 번? 2번 해제 해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번 차고 취소 잘 나온다. 무슨 취소? 차고 취소. 차고가 있어도 취소 못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거. 그 다음에 5번 대리에 가는 거. 대리는 100% 임의 규정. 그래서 여러분 총칙에 있지만 시험 문제 잘 내는 거 3, 4, 5 꼭 기억해야 된다. 어느 거? 3, 4, 5. 그 다음에 6번은 임의 규정의 대표적인 예다. 그 전형적인 대표.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다시 뭐?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특히 비용 100%. 원래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비용 누가 부담하노?
임대인이 부담하잖아, 그지? 근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그대로 뭐 해서 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 비용 청구 못한다는 약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0%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임차권은 양도 원칙 뭐한다? 금지하지만 임대인은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마. 전세권은 양도 원칙 허용하지 마. 전세권은 양도 원칙 뭐한다? 허용하지만 뭐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런 것 좀 그런 거 임의 규정이지,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유치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 승립은 임의 규정이다 이런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물권은 원래 강행 규정이 많은데, 그지? 그 다음 위험부담, 계약법에 있는 거 위험부담,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합유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뭐 목적이 확정. 자, 강행 규정 지금 요구했다. 강행 규정. 아, 적법할 것. 뭐 할 것? 적법할 것.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단속 규정 세 개 구별. 그제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위험무효, 무효. 어? 강행 규정 대표적으로 효력 규정.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넓은 의미의 강행규정, 단속규정도 집어넣는데,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임의규정은 법규정과 다른 특약하면 특약이 우선하면서 특약이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 무슨 정? 확정. 확정에는 아까 확정되어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다? 법률행위 뭐가 필요하다? 해석, 그지? 그 해석하는데, 자, 그 해석은, 법률행위 뭐? 해석 한번 보면, 자, 법률행위 해석 여기 한번 보면, 그지?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인데, 이런 법률행위 해석은 거기에 몇 가지가 있냐면은 해석방법 밑에 내려와서 무슨 방법? 해석방법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그걸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자, 여러분 그죠? 그,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할 때 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표자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자, 근데, 요, 자연적 해석은 표자 입장에서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누가? 자, 법률행위 해석은 어떨 때 해석하노? 자, 그럼 다시 돌아간다. 법률행위 해석은 어떨 때 해석하노? 법률행위 해석은? 여러분, 전제가 분쟁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그지? 뭐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자, 주체는 누구고? 법관. 주체는 누구? 법관. 되겠습니까? 자, 분쟁이 있을 때 누가 해석한다? 법관. 법관이 누구 입장에서? 표자 입장에서. 그럼 자기 자신 생각하면 안 되고 누가? 주어. 법관이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그럼 법관이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걸 무슨 적 해석? 규범 적 해석. 이렇게 표현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자, 자연적 해석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자연적 해석은 저번에 설명할 때, 갑이 을에게, 을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러분, 원래는 갑과 을은 대등합니까? 다릅니까? 대등하죠? 근데 이제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갑. 갑을 표자라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 자, 갑의 집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1억에 합의했다고. 자, 그러면 시험에 앞으로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 아까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넉자.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노? 의사표.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는 절대로 승립될 수가 없다. 사람은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 의사표시가 바로 뭐냐면 무슨 K. 두 사람일 때는 무슨 K. 오케이. 그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1억에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이런다. 계약서 안 써도. 계약서는 왜 쓰느냐 하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입증을 용이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 승립하는 것은 어디서? 이론에서.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은 막 그 밖에서 생각하고 있거든. 이론, 그래서 시험에서는
합의하였다, 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 안 써도? 그렇지. 자, 1억에 합의했습니다. 1억에 합의했다고? 그럼 계약 승립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죠. 근데 갑이 이제 계약서를 쓰면서 낮술을 한잔 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빼먹고 얼마? 1,000만 원을 해서 줬다고. 얼마로? 1,000만 원. 1,000만 원을 해서 줬다고. 됐습니까? 얼마? 1,000만. 자, 근데 나중에 우리 보니까 1억 원에 합의했지만 1,000만 원 규제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람은 이기적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어른 계약서대로 얼마 주려고 하고? 1,000만 원. 어이야, 내가 그때 낮술을 한잔 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빼먹어갖고 그게 1,000으로 규제된 것이지. 너하고 1억에 합의했잖아. 1억 줘.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1억.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럼 법관이 판결하는, 심리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그렇지. 1억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 얼마로 인정? 1억. 그게 자인정 해석이라고. 되겠습니까? 예. 자인정 해석이고. 그럼 만약에 법관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1억이라는 걸 밝혀내진 못하면 결국 표시된 대로 얼마? 1,000만 원 표시된 대로. 그래서 어쨌든 법관은 1차적으로 무슨적 해석을 하는데 자인정 해석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럼 단어 아까 법률행위 하면은 뭐 어사표시 어욕 그지? 준법률행위 하면 무슨 규정? 법률규정, 사표시 있다 없다? 없다. 준법률행위 대표적인 건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막 복잡할 때는 해도 나중에 그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지. 선생님이 막 애가 또라이처럼 막 강조하잖아요. 그게 뭐 어디에 나오니까? 맞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내가 능력되는 만큼. 그 다음에 아까 계약 아닌 거 단독행위, 단독이 아닌 거 계약 건 나중에 보고 계약 공부해야 되고. 여기도 자 법률행위 해석에서 자연적 해석하면 표자가 나와야 되고 그럼 맘먹은 걸 기준으로 한다. 그걸 뭐라 하냐면 내심적 효과의사 요 단어가 꼭 나온다. 무슨 적 효과의사? 내심적 효과의사. 됐습니까? 자 자연적 해석하면 누구 입장? 표자. 그럼 표시와 다른 진위가 있다. 표시와 다른 진위가 있다. 뭐가 우선한다? 진위. 그걸 내심적 효과사를 밝혀 확정하는 것. 이걸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자, 1억에 합의했지만 표시하는 과정에서 얼마로? 천. 천만은 요건 결함, 넉자. 무슨 표시가 없다? 의사표시가 전혀 없죠. 이걸 오표시란다. 오표시는 무슨 표시가 없어가지고? 의사표시가 없어가지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오표시 무해, 오표시 무효 이런 말 쓴다. 잘못 표시한 것은 무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해. 그래서 오표시 무해.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하면 꼭 나타나는 게 무슨 표시 무해? 오표시 무해. 자,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 뭘 우선시한다? 빨리 진위가 우선. 잘못 표시된 것은 효력 발생하지 않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오표시 무예하고 자 오표시 무예하고 무예의 원칙이라는데 요거하고 항상 요거 물고 나오는 거 뭐를 물고 나오냐 하면은 착오를 물고 나온다고. 착오는 뭐 할 수 있노? 할 수 있죠. 그럼 착오는 일단은 유효적이지. 착오 안에는 의사표시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그치? 오표시 요 아까 1,000만 원 표시한 거 요거는 넉자. 의사표시 없다. 요거는 의사표시 있다. 그래서 아예 착오하고 다르다고. 됐습니까? 그럼 요거 요 문제에서 만약에 착오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오면 OX? X. 그렇지. 그거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연적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게 예를 들면 뭐 또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온 거 보면 갑이 그 96만 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얼마? 96만 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뭐 69만 원에 표시해가지고 청약서를 보냈다고. 얼마에 청약한다는 것을? 96만 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뭐 69만 원으로 잘못 표시해가 보냈단 말이. 근데 어리 요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거다. 옛날에 몇 년 전에? 20년 전에. 그게 이제 중개사 시험은 요즘 나온다고. 그럼 아까 96만 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잘못 표시해가지고 69만 원에 표시했는데 무슨 방이? 미리 카다로그를 받아보아가지고
미리 카탈로그를 받아보아가지고 69만 원에 표시되어 있지만 무슨 얼마로 받아들이고 96만 원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경우는 계약은 얼마의 승립? 96만 원의 승립. 이걸 자연적 해석. 그래서 상대방이 표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뭐 안 경우는 자연적 해석. 그러니까 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주로 무슨 적 해석을 하게 된다?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한다. 근데 요거 아까 저 96만 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잘못 표시가 69만 원에 했지만 무슨 방이 미리 카탈로그를 받아봐가지고 96만 원 인식하고 계약은 96만 원으로 받아들인 거. 그건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고 중개사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렇게 96만 원에 청약한다는 69만 원에 표시했는데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어서 다시 아까 뭐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어서 상대방이 얼마 69만 원으로 받아들인다 표시된 대로 하면 무슨 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이렇게 한다고. 간단하게 규범적 해석은 뭐 된 대로? 그렇지. 대개서 그걸 상대방 입장이. 그래서 요거 표시행위라는 단어가 나온다. 무슨 행위? 표시행위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또 판례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까 했죠? 문장 안에 무슨 저 내심적 효과의사 표의자 입장 그 다음에 뭐 오표시 무해 요 세 개의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슨 적에서 자연적에서 차고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무조건 뭐 상대방 표시행위 다시 뭐 상대방 표시행위 뭐 이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슨 적에서 규범적 해석 간단하지 그지 요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무슨 적 해석은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하는데 요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하고 누구 입장? 제3자하고 가상적 의사 간극 이런 단어가 나온다. 무슨 적 의사? 가상적 의사 간극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뭘 가지고 주로 하냐면 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사건. 그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3주 진단이 났다. 어? 몇 주 진단? 3주. 그래서 자 3주 치료받고 이제 병원도 더 뭐 통증도 있고 하지만 퇴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뭐 하기로? 3주 지내가지고 퇴원하기로 마음 먹고 퇴원하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 이렇게 500만 원에 합의 하고 그럼 500만 원 받으면서 항상 보험회사는 돈 줄 때 무슨 각서 써주세요? 합의각. 그래서 민사상 형사상 이 사건을 가지고 차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하는 합의각서를 써줬다고. 근데 퇴원해갖고 집에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보약도 지어먹고 통증 의학과도 다니고 하면 좋아질 거라고 믿고 다녔는데 해보니까 통증이 점점 뭐하더라? 심해지더라고. 병원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아프더니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수리기사가 오면 또 잘 되고 가고 나면은 이게 안 되고 또 불러가지고 오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수리기사가 열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지? 집에 와서 통증이 심해지고 더 아프더라고. 그래서 계속 병원에 집 근처 병원에 다니고 해도 안 나가지고 큰 병원에 갔더니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그래서 다 눈물을 머금고 다리 한쪽을 자르고 나서 하니까 500만 원에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다시 보험회사에 추가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니까 보험회사 법무팀에서는 합의각서를 갖다 들이대면서 더 이상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니까 판사가 설명했잖아요. 저번에. 그죠? 피해자가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 판사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라 라고 판결한 것을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인데 여기서 이제 그럼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판사는 요 합의각서를 어떻게 해석했냐 이 말이지. 합의각서를 그럼 만약에 그 합의각서 쓸 당시에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된 거라는 게 다리 한쪽을 절단될 거라는 게 뭐 했더라면
그렇지. 예측 가능했더라면,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 지? 그렇지. 안 적혀있네. 여기 있네. 무슨 지?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그렇지. 그럼 거꾸로, 예, 합의각서 썼다 하더라도,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가 썼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봉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걸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무슨지 누구든지 예측 가능했더라면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인간은 이성에 호소하는 해석이라고.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싸우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뭐를 막고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라. 이게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응? 뭐를 막고 아무나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라.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그거지. 만약에 지금처럼 대태부 상단이 절단된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합의각서 썼을 것,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그럼 그 합의각서 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썼는 거야? 그렇지. 호전될 거라는 예상하에 민사상 형사상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악화될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그걸 누구든지인데 우리 법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말 안 쓰고 이런 말 쓴다.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이런 말 쓴다. 예? 그러면 이런 하였으리라 의욕되는 경우 이게 들어있는 것은 어느냐 하면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 여러분 일부분이 무효다. 원칙 무슨 무효? 요게 무효다.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 요 무효가 없었더라도, 요 무효가 없었더라도, 요 무효가 없었더라도 뒤집어서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는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안에 유효가 들어있고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를 하지 않고 유효를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그래서 요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은 전부 다 무슨적 해석과 관계있다? 보충적 해석. 그럼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대상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하네. 자, 그래서 법관은 원래 해석하는 순서가 1차적으로 무슨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안 되면 뭐 규범 그것도 없으면 임의규정. 임의규정도 없을 때 최우적으로 하는 게 무슨적 해석? 보충적. 원래 법관이 해석하는 순서는 그렇다. 자연적, 규범적, 임의규정, 보충적 해석. 그래서 그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보충적 해석은 무슨 규정도 없을 때, 임의규정도 없을 때 최우적으로 하는 게 무슨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이다. 무슨 규정도 없어야, 임의규정도 없어야. 지금 됐습니까? 예. 하는데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하더라도. 자, 근데 일반적으로 금방 뭐래도 그냥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은 됐습니까? 해석의 대상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법관은 그냥 일반적일 때는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아까 자연적, 규범적, 임의규정, 보충적 이런 순서로 하지 마. 그냥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은 뭐 된 걸 가지고 한다. 표시된 걸 가지고. 그래서 대상 하면 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무슨정 확정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 무슨 행위가 들어있네? 표시행위가 들어있으면 무슨적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규범적 해석.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 일반적으로 그냥 묶어서 그냥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은 무슨적 해석?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하니까 무슨적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까 일반, 그, 원래 할 때는 법관의 할 때는 무슨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규범적, 임의규정, 보충적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냥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 무슨적 해석을 한다. 무슨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렇게 여러분 그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목적의 가능성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